그리고 또 재밌다. 국내 최초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다. 어떤 타이틀이요? 아 연반이. 맞아. 연반이는 제가 문명특급 나오고 나서 어쨌든 뭔가 연예인처럼 이렇게 뭐 알아보시고 네. 이런 스케줄 이런 게 생기고 이러는데 난 어쨌든 봉급을 계속 일반인 봉급을 받고 하니까 이게 이 간극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주변에 또 연반인 하나 있거든요. 박 사장이라고. 박 사장 연반이냐? 골프장하면 30개월 난리야. 아, 연반이 또 있어요. 연예인인데 일반인 같은 사람 있어요. 염경환. 연예인인데 일반인 유머감각을 갖고 있어. 그게 연반이냐. 제 씨가 라스 출연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했어요? 아 이게 약간 자기 무덤 판 것 같긴 한데 네.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. 자료 조사를 잘 해온다라는 그 특성이 잡힌 거죠. 오늘 또 지은 씨 스페셜 MC로 오신다 해가지고 난리 났더라고. 저자 끝나고 사진 일단... 찍어줘요. 아, 맞아요. 영화입니다. 나도... 그래서 어떤 거를? 우리 일단 99년 5월 29일 생 최근에 그 우리는 최강 아이돌이라는 롤팸의 새로운 멤버로 영역이 되셨어요. 그게 게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, 게임을 좋아하셔서 거기는 이제 방탄소년단 진, BAP의 영재 씨, 그리고 B2B 선광 씨, 그리고 빅스의 켄 씨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거 새로운 롤팸 네, 이거를 사실 이거는 와우. 진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라디오스타랑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. 2010년도에 라디오스타라는 뮤지컬에 또 출연을 하셨고 예, 아이언 배우 출신이셔서 2011년도에는 아, 아역이었구나. 예, 마기레 쇼라고 우리 MC 그리 마기레 동현이랑 같이 나왔어요. 같이 나왔어요. 안 되니까 이게 나왔는데 크게 이렇게 막 그런다. 거기서 감나무 할머니 때 손자로 양재민이 하셨죠. 그거 그런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팬분들 좋아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신곡 가차를 내셨는데 거기에 잡았다 너의 맘하고 All Right이라는 제스처를 하시거든요. 이 시그니처 포즈가 윙크시니까 윙깅이의 면모를 All Right 하면서 윙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게 바로 제재구나. 이게 바로 제재야. 그때 딱 윙크. 내가 그래서 이거보다는 열심히 하네. 이거 진짜 저도 새로운 거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그만해.